반갑습니다. 오늘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 248회 시간에는 이너 뷰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너 뷰티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겉면이 아름다워지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여성들은 화장품이죠. 그리고 운동입니다. 또 먹거리죠. 화장품으로 아름답게 찍어 바르고 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움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이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먹거리도 어떠한 것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너 뷰티입니다. 이너 뷰티. 화장품과 운동은 사실은 아우터 뷰티죠.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너 뷰티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컨이 말했죠. 나이 40까지는 부모가 준 얼굴이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너 뷰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로 보죠. 사람의 몸은 기와 혈로 되어져 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인데 vital energy,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포함한 모든 수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 기가 도대체 뭐냐? 보이지도 않은데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가 뭐냐? 우리는 기라고 하는 것을 뭔가 설명을 못하지만 부인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상당히 아름답고 멋진 기가 흐르고 있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Feeling, 에너지.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항상 기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 저 사람을 보면 뭔가 항상 기가 가벼운 것 같다. 몸이 경쾌한 것 같다. 그리고 팽팽한 것 같다. 활기찬 것 같다. 그걸 활기라고 합니다. 활기. 활기라고 할 때는 이 삼수변에 혀설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막 생겨나고 힘이 돋고 기분이 좋으면 입안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게 활기 날 활자가 된 거죠.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입이 침이 마르는 것이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까맣고 그것은 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활기 차고 팽팽하고 힘이 차 넘치고 항상 몸이 가볍고 말을 해도 기가 가려운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
이너 뷰티다 말하는데, 이너 뷰티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영혼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화평한가, 샬롬이죠.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얼굴이 화평스러운가, 불안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샬롬, 평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이 온화합니다. 온화하고 화평하고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못생겨서도 평안합니다. 잘생기면 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온화한 기, 화평스러운 기, 그러한 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깊은 경건 생활에 들어간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경건 생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슨 문제, 프로블럼이 없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문제나 섹스 문제나 또는 어떤 이권 문제나 명예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 그 얼굴이 얼마나 헝클어지고 사색이 되고 얼마나 기가 무거워지고 사람이 까라지고 무서워지고 볼품없어지는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뷰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샬롬을 누릴 때만 얻을 수 있다. 샬롬을 잃어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대, 30대는 정말 부모에게서 받은 자기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받은 그 선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대를 넘어가 보십시오. 정말 평안하고 인격적으로 뒷받침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쁩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겼고 멋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잘생겼어도 잘생겼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가 평안하다. 기가 평안할 때 기가 가볍게 팽팽 잘돌때 건강하다고 또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너 뷰티입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속이 어딥니까? 영혼이죠.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너 뷰티입니다. 이너 뷰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운동을 하고 해서 또 먹거리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거죠. 이렇게 해서 피부를 좋게 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나쁜 부분은 캄프라치 하고 이렇게 해서 아웃도어 뷰티를 향해서 나아가고 보톡스도 맞아서 주름도 없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너 뷰티. 영혼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죄지음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평안한 사람.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때 성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정의는, 데피니션은 항상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정의를 물었는데 간단 명료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딱 물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형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준비가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부흥이란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가 바로 탁 나와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목적이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지만
거룩이 목적이면 행복은 따라온다. 바로 탁탁 나와야 됩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전부 다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성공의 정의, 데피니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무도 배워오지 못했고 가르쳐주지 않았고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해왔지만 정작 성공하지는 못했던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고 우리 자신이 또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 얼굴에 평안한 기운이 항상 차고 넘치는 사람 그래서 이너 뷰티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이 항상 우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침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롤 모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저 돈 열심히 벌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한다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가 어둡고 귀가 무겁고 귀가 팽팽 잘 돌리지 못해서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뜯어보고 훑어보면 탈탈 털면은 얼마나 많은 더러운 먼지가 많이 나오고 막힌 데가 많이 나오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만들고 이런 걸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몰 웅덩이 증상. 풀인 줄 알고 밟았는데 밟으니까 푹 들어가는 웅덩이더라. 싱크홀 신드롬. 또 이너 뷰티는 혈이 중요합니다.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하라.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라. 혈은 항상 맑고 깨끗하라. 피가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먹거리. 먹을거리를 기가 맑고 깨끗한 것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피가 맑아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호식품 때문에 피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음식에 설탕이 다 들어가죠.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을 말해보라면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음식 네 가지를 적으라 한다면 고추, 마늘, 양파, 연근. 고추, 마늘, 양파, 연근. 이네 가지를 생으로 생된장에 찍어서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항염증 작용, 항암 작용, 항노화 작용. 그래서 설탕 안 들어간 음식을 먹자.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먹자. 기름기는 특별히 포화 지방산인 동물성 기름기라든지 트랜스 기름 같은 건안 좋죠. 트랜스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수소 이온을 첨가하거나 열을 가하면 형태가 틀어져서 트랜스 기름이 됩니다. 트랜스 기름은 포화 지방산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네. 착한 사람이 성내면 더 무섭다. 포화 지방산이 무서워서 불포화 지방산을 쓰는데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기름에다가 열을 가하거나 맛있게 하기 위해서 수소 이온을 첨가해서 만들어낸 것은 트랜스 기름이다. 트랜스 기름이 들어간 튀긴 음식들, 튀긴 스낵들 그런 것은 사실 포화보다 더 나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니까 먹는다는 거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으면 중성 지질이 많아져가지고 피가 고지혈증 되겠죠. 고지혈증 되면 또 동맥경화증 오겠죠. 그것이 심근경색으로 가죠. 심근경색 온 사람이 뇌경색 안 오겠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암은 안 걸리겠습니까?
설탕이 많이 넘치고 먹으면 사람이 살이 찌겠죠. 또 설탕이다 이게 중성지방이 됩니다. 나중에 몸에 들어갔으면 또 이것이 당뇨병도 유발하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고 눈도 식어지고 가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살은 찌면서 피부가 퍼석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밖으로 뭘 찍어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운동을 한다고 운동 효과가 나겠습니까? 먹거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문제에서 이렇게 정리가 잘안 되어 있어 가지고 피가 탁해지고 피가 더러워져서 결국 피가 망가지면 혈관이 망가진 거죠. 피는 바로 혈관 아닙니까? 혈관. 혈관이 망가지고 터지고 막히고 하면 그게 뭐 병이지 별개의 병입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가 맑고 깨끗한 사람은 혈관이 튼튼합니다. 혈관이. 혈관이 튼튼하고 막힌 데가 없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이 대원칙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들 먹자. 먹거리가 될수 있는 대로 기가 가벼운 음식을 적게 먹자. 아무리 기가 가벼운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바른 관계, well-conditioned state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삶과의 막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막힘이 없을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날 때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되죠. 기가 잘 도는 사람 옆에 가보면 참 얼굴이 온화해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참 이뻐 보입니다. 그게 바로 inner beauty입니다. 별게 inner beauty인 줄 아십니까? 혈이 맑은 사람, 피가 깨끗한 사람 옆에 가보면 아주 이뻐 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젊든 무조건 다 예뻐 보입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너 뷰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건강하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젊으니까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젊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늙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고 피가 맑아지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십시다. 그런 습관을 키우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inner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충만하게 아우러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